네, 오래간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날씨도 덥고, 또 출란을 하면서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얘기를 좀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보도 내용들도 좀 보게 되고, 또 이리저리 또 현장을 또 저도 답사 겸 취재 겸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자괴감이 생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출란을 평생 해온 사람이고, 출란만큼 좋은 취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즘 출란계를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고민을 제가 한 보름 이상 했어요. 여러분들의 댓글도 이렇게 쭉 봅니다. 출란교실을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무거운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눈살을 찌푸리고 구독 버튼도 안 누르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보다는 구독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제 누르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과는 반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선뜻 이 출란교실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뇌피셜로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또는 그 근거가 없는 내가 그냥 어디서 들었던 얘기 또는 경험 삼아 어떤 이렇게 그냥 과학적 근거도 없이 취득한 정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전달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안 하고 있고,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저를 만나셔서 그때 당신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준비돼서 내놓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들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이 채널에서는 그냥 그 출란교실을 좀 믿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근거 자료들을 다 여기서 제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 출란의 입문자들의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출란의 입문자 얘기요. 왜 이 입문자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그 출란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입문자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여기 들어와 봐야 이 출란계에 큰 도움은 안 돼요. 젊었을 때 쭉 했던 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으신 거는 괜찮지만 새롭게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이 60이 넘어서 또는 70이 넘어서 입문을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류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출란을 해보니까 한두에 뭐 3년 5년 해가지고 출란을 마스터하기도 어렵고요. 또는 그 마스터하는 과정까지 갈 때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의 고통과 시행착오, 그리고 실망감, 금전적 손실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들도 결국 저처럼 이렇게 입문을 하면서 겪겠죠. 그래서 그런 걸 겪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나이 드신 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선생님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출란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만류하고 싶어요. 예.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젊은 이제 에란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도전하면서 개척하면서 또 제가 걸어온 길보다 더 지름길로 더 안전한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들어와서 지금 기존의 선배 에란인들보다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나 지금 60, 70 되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들어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요즘에 관공서마다, 각 지자체 관공서마다, 뭐 구청이면 구청, 농업기술센터면 기술센터, 뭐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문화센터면 문화센터 등등 여러 가지에서 난 아카데미를 많이 여세요. 난 아카데미를 여시는데, 거기에 교육생들을, 신청한 교육생들을 보니까 거의 뭐 90% 이상은 60대 이상. 60대 이상. 그래서 이거를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난에 그 아카데미에서 난을 배워가지고 난을 지금 시작한다? 물론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요즘 뭐 60이라고 해봐야 옛날하고 달리 거의 청춘 아닙니까? 예.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 60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장에서 퇴직을 하시고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해서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의 주머니가 탈탈 털리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아, 70, 80에 뭐 한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겠다, 이걸 말리자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걸 말리자는 게, 왜냐, 난초가 워낙 고가니까 욕심을 내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산반쪼가리에 눈이 안 가고 고가의 눈이 가서, 고가의 눈이 갈 수밖에 없고, 또 그걸로 어떻게 한번 정성스럽게 키워서 일생 일란을 만들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사람인 이상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는데, 마침 제 주변에 그 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했던 그 자료들을 한번 봤어요. 제가 어떤 내용들로 난 아카데미를 여는가 하고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인데요. 도시농업 거제 난 아카데미 과정 모집, 이렇게 해서 작년 자료네요. 올해도 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강사가 이성보 씨예요. 이성보 씨는 이제 거제도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 난계에서 이성보 씨 얘기를 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이미 거물로서 한동안 이름을 날리셨던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은 있습니다만은 아주 독특한 삶을 사신 분이죠. 근데 이성보 씨가 이 커리큘럼을 짠 것 같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커리큘럼이 난이란 무엇인가? 난의 역사, 거제와 난, 어떤 난을 기를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우리 누가 봐도 아주 올바른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성보 씨는 난을 사고 파는 상인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난초 재배를 거의 안 하시고 손을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제 자연 예술랜드를 그냥 경영하시면서 조촐하게 살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쭉 가다가 이제 호영재란 분이 이제 하루를 이제 담당하게 되죠. 그 호영재는 이제 난을 사고 파시는 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난과 재테크.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뭐 상인이니까 난을 어떻게 한번 사고 팔고 해서 돈 손에 안 보고 돈을 벌 것인가,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이성보 씨는 상인이 아니니까, 현장 견학, 그리고 석부장 만들기, 분경 난실 예방 예절까지 또 이렇게 뭐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올해도 그 거제 농업기술원에서 자료를 이제 그 아카데미를 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료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전체적인 강의를 이성보 씨가 하지 않고 난을 사고 파는 상인이 한다는 얘기가 얼핏 들려요. 그 뭐 저는 그 어떤 분인지는 아직 뭐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또 자료도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커리큘럼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상인이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다 맡는다,
농업기술원이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의 관공서인데 설마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남문화 특히 초보 입문자들의 에란인들을 생각해서 큰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을 난을 판매해야 되는 고객 즉 난을 판매든 어떻든 뭐사든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난 상인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생리거든요. 예. 왜냐면 돈은 장사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육을 한다? 어떤 교육으로 갈지 너무 뻔한 거죠. 어떤 교육으로 갈지 뻔한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그 이런 교육에서는 전국에 뭐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각 지역마다 이런 철학적인 얘기 또는 어떤 그 좋은 얘기들을 난과 관련해서 많은 경험들을 한 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급적 강사에서 난을 사고 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저는 갖고는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이 동영상에서도 난 그 출란 전시회 할 때 심사를 할 때도 상인이 참여하는 것을 저는 반대했거든요. 예. 근데 막 요즘에는 뭐 누가 상인인지 알 수도 없는 경계군이 애매하지만 어쨌든 애매한 지도 않고 저는 애매한 것도 아니다. 그냥 난 상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왜냐? 입문자들이 뭘 배우겠어요? 예, 어떤 난이 비싸고 어떤 난이 싼데 이 난을 사서 키우면은 얼마를 벌 수 있어? 예, 그리고 파는 루트는 어디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관심사가? 그런데 그것 또 입문자들한테 뭐 필요한 정보긴 합니다. 예,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입문자가 그러한 것에서 현혹이 돼서 입문을 하면은요, 제가 장담하건데 저는 그 결코 이 난 문화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 분들이 오래 버틸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부 기관에 정부 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무슨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펀딩 매니저들이 와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 좋은 곳에 펀딩하십시오 하는 이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출란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해서 되겠어요? 이거는 그 교육이 맞는 얘기다, 사실이다, 아니다, 팩트를 떠나서 하면 안 되는 교육이죠. 그건 상식적인 얘기인 거예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출란으로 돈을 벌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에 현혹이 돼서 출란기에 입문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새롭게 60 되셔가지고 노후자금이 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출란으로 다 돈을 번다는 게 뭐예요? 누구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군가가 돈을 지출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수입이 생기죠. 결국 에란인 아니겠어요? 에란인들한테 전부 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입문자들을 갖다가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을 놓고 여러분들 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럼 돈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냐 말이죠. 참 깝깝한 얘기입니다. 정말.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설마 그런 교육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누군가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 이거 이러이러한 교육을 한다는데 뭐 난 상인이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난 상인이 어떻게 난 아카데미를 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뭐 자기도 걱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아까 이성보 선생님이 좀 커리큘럼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나쁘진 않은데, 이성보 선생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면서도 그 커리큘럼에서 빼놓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게 더 핵심적인 얘기라고 봐요. 출란을 하면서 사람들의 얘기. 예.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일부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면 에피소드고 하나의 철학이면 철학인데 그래서 남과 관련돼서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먼저 전달하고 알 필요가 있어요. 입문자들은.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하게 듣고 그리고 난 재배와 관련돼서는 기본이지만 이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돈이 들어가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가요. 우리 사춘기 그 청소년들한테 성교육 안 시켜도 알아서 다 찾아보고 알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기 돈이 500만 원, 1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난 재배법을 모른다? 가르쳐줄 필요도 없습니다. 한 1년만 지나면 저보다 더 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다 전화하고 어디 자료 다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 전문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사람들의 얘기와 이 철학적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난의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자 난계에서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난계라는 것을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돈이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사유로 돈이 굴러가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교육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군상들의 얘기와 난의 난계에서 돈이 굴러가는 어느 패턴과 이런 것들을 뭐 글쎄요 이 난 아카데미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성보 선생님은 이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인데 아마 요 부분도 아마 저보다 더 전문가일 것 같아요. 근데 왜 커리큘럼에서 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기술원에서 그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두 가지 얘기가 난 교육의 기본이 돼야 된다. 예, 난 교육의 기본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커리큘럼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난 재배법 그리고 난을 고르는 법 어떤 난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난의 환경은 뭔지 난초와 관련된 의식주 문제 예, 그 난초는 무엇을 입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먹는가 의식주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빠져서 이 문제가 빠지고 바로 그냥 난을 가지고 이걸 사면은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 한 몇 년 지나서 이게 내쪽 대쪽으로 불어나면은 한 절반만 팔아도 일단 50%를 건지고 나머지 50% 본전은 뽑았으니까 나머지 50% 갖고 또 2, 3년을 키워서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요. 이거는 난 교육이 아니죠. 이거는 자산 관리 얘기나 펀드 매니저들이 와서 돈을 어떻게 굴려야 투자를 해야 돈을 불릴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인데 그 비단문 그렇게 하는 데가 난 뿐이겠습니까? 뭐 골동품이나 그림들도 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난을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쭉 대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난 출란 입문자를 위하여라고 아예 그냥 뽑아 놓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란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썸네일을 보고 들어와서 제 얘기를 들으면 난의 경제학과 난의 철학 이 두 가지가 난 교육의 중추적인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간곡한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입문자들을 위하여라는 이 타이틀을 달아놓으려고 합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게 출란 교실에서 뭐
난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뭐 난 지가 뭐 얼마나 안다고 그런 얘기를 건방지게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기본 그 간판이라 그러죠. 간판. 당신 뭐 전공했어? 농업 전공했어? 그럼 아니요. 출연 뭐 몇 분이나 갖고 있어? 전 뭐 한 몇백 분 갖고 있는데 나 겨우 그거야? 나 5천 분 키워. 그리고 나 농학 전공했어. 이런 간판에선 제가 밀려요. 그러니까 제 말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나 저도 이 남과 관련돼서는 한 30년을 넘게끔 다양한 루트로 공부를 했고 취재를 해왔습니다. 자신할 수 있어요. 깊이 있게 모르지만 이 폭넓게 아는 상식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저하고 아예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 토론을 하자. 그래서 오늘 그 입문자들이 혹시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입문을 해서 난계에 상당히 큰 실망을 안고 또 큰 나중에 그 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상당한 또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입문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좀 뭐 아주 간단한 얘기만 먼저 했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 얘기고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입문자들한테 이 난해 경제학과 사람들이 얘기를 동영상 업로드 한번 할 텐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실명을 막 걸어나고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명 걸어나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걸 유료 동영상 쪽에다가 그러니까 회원들만 보는 동영상 쪽에다가 올려놓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뭐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공개하기에는 좀 제가 또 그런 얘기를 숨기면서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업로드 한번 시켜볼게요. 그리고 날씨가 덥고 하여튼 이런 자괴감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동영상을 올리질 않았는데 이제 날씨가 서서히 풀려가니까 동영상도 이제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한 2주 정도 동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유튜브도요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동영상 때 되면 올려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스트레스로 오는데 동영상에서 해방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며칠마다 올려야 되겠다, 일주일마다 하나씩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조급증에서 좀 벗어나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런 그냥 잡스러운 얘기더라도 난담을 좀 나누고 싶다, 나도 심심하다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올릴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야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이게 더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하고 이제 가벼운 얘기들을 터치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 얘기만 그동안 해와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벼운 얘기도 잠자면서 또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틀어놓고 좀 하시면은 좀 부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만감이 좀 교차하는 가운데서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고 댓글을 통해서 또 소통하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